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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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건 되나? 아이쿠! 직원들 안녕! JJ입니다. 네, 여러분, 유튜브 쇼츠나 틱톡 같은 그런 숏 동영상 플랫폼에서 이런 제품들 한 번씩은 보고 지나가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화장실 세면대나 변기에다가 막 주사기 같이 생긴 건데 컬러로 돼 있어가지고 안에 젤 같은 게 들어있어. 그래서 주사기를 꼽아가지고 이렇게 짜면은 꽃 같은 게 나와갖고 화장실을 그걸로 막 꾸며놓고 막 이런 영상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비슷한 제품이 얼마 전부터 SNS 광고에서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화장실을 단순하게 그냥 막 꽃으로 꾸미는 게 아니고 세정을 하는 용도가 있는 거였어. 더러운 변기에다가 이 컬러 꽃을 쭉쭉쭉쭉쭉쭉 짜놔요. 그러더니 물을 한번 싹 내리면은 말끔해져. 거기다 더러운 세면대도 한 번에 씻어주는 게 가능하고 물때가 잔뜩 껴있는 거울에다가 짜서 이렇게 샤워기를 한번 싹 내리면은 말끔해지는 거야. 아니 이걸 어떻게 해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리뷰할 오늘의 제품, 깔끔 내장의 클리나 젤리입니다. JJTV. 네, 오늘 리뷰할 제품은 깔끔 내장의 클리나 젤리. 화장실 뭐 변기나 세면대 같은 거를 세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그런 제품인데 이게 한 세트에 그 꽃 주사기가 3개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한 세트의 가격이 12,900원. 주사기 하나당 4,300원 꼴인데 이게 또 SNS 제품의 특성상 이렇게 1 플러스 1으로 사면은 조금 더 저렴해요. 19,800원에서 주사기 하나에 3,000몇백원 꼴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물론 요거랑 비슷한 제품 또 인터넷으로 다른 데서도 구매를 한 것들이 있는데 변기용 젤 클리너 해가지고 네이버나 쿠팡 같은 데서 플라워 주사기 검색하면은 더욱더 저렴하게 구매도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제품에 있어서 막 큰 차이는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사용 용도도 똑같고. 아무튼 오늘 리뷰할 제품 요거니까 요거부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한 세트라고 들었는데 짜자잔. 이 냄새가 지금 열었는데 라벤더 향이 솔솔 올라옵니다. 그래서 보라색 주사기가 3개가 세트로 이렇게 들어있고 이게 향별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또 꽃향이라 그래갖고 세 세트가 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씩 써보자. 사용 전 변기 안쪽을 깨끗하게 씻어내십시오. 이거 봐, 또 이런데니까. 이게 광고에서는 더러운 변기에다가 이거를 짜놓고 물을 내리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연출을 했는데 또 사니까 사용 전에 변기 안쪽을 깨끗하게 씻어내래. 어쩐지 그 오른쪽 모퉁이에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써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사용 방법을 마저 살펴보면은 요 두 개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냥 변기나 세면대나 거울에다가 쭉 짜고선 마개를 다시 덮어놓으면 끝! 간단하죠? 바로 사용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내가 봤을 때 나는 진짜로 모든 상황이 리뷰를 위해서 완벽하게 갖춰진 완벽한 리뷰 유튜버야. 때마침 세면대를 안 닦아놔서 분홍색, 살색 뭐 요런 물때가 세면대 주위에 껴있지 뭐야. 아, 아주 좋아요. 리뷰하기 좋은 컨디션. 자, 그리고 거울, 아, 아주 완벽해. 물때가 그냥 이야, 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사 중이신 분들 뒤로 가기 누르시던가 뭐 알아서들 하세요. 자, 아, 완벽해. 이렇게 변기에도 때가 이렇게 껴 있습니다. 또 여기는 또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꽃을 여기다가 쏘고 이 안에 게 닦이는지 안 닦이는지 보면 되겠네. 진짜 여러분들 이런 리뷰어 흔치 않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레알로 가지고 있잖아. 진짜 리얼 크크. 아, 세면대에다가 먼저 해볼까요? 앞쪽을 먼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뭔가 비닐 같은 게 붙어있진 않고요. 이쪽에 꽃 모양으로 돼가지고 그냥 뒤를 누르면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니까 요게 이제 여기 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두 칸을 밀어주면은 좀 더 큰 꽃이 나온다고 하는데 넣어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볼게요. 여기다가 해놓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한 칸 짠 건데 아 되는구나.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홈이 놔져 있는 부분이 만약에 이걸 이렇게 내가 누르잖아? 교차로 이렇게 양각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탁 걸려요. 그러면은 이만큼이 한 칸 분량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한번 붙여볼게요. 또 여기다가 띡. 아, 귀엽다. 자, 그런 다음에 한 칸 더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 홈에다가 또 이걸 맞춰서 끼워주고 사용 부위에 딱 붙인 상태로 주사기를 짜주면 됩니다. 또 이렇게 탁 걸릴 때까지. 아, 이런 식으로 좀 못생기게 나왔네. 다음 거 제대로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돌려서 쫙. 아, 이쁘다. 아, 어떻게 이쁘게 짜는지 알겠네. 자, 그러면 빨간 것도 한번
짜가지고 한 바퀴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가 일단은 굉장히 좋아요. 쓰는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근데 광고처럼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던데. 해볼게요. 이렇게 짜고, 또 이렇게 짜주고, 이렇게 짜주고, 이렇게 짜주고. 그리고 여기 빈틈이 있으니까 보라색으로 좀 위쪽으로 해서 짜주고, 짜주고. 요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재밌어서 자꾸 하게 되네 이거. 자, 그런 다음에 세면대에 물을 켜게 되면은 여기서 젤이 녹으면서 거품이 일어나서 이게 깔끔하게 씻기느냐. 광고에서 그렇게 보여줬으니까. 자, 그러면은 광고대로 되는지 물을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자, 이게 거품이 막 뽀글뽀글뽀글뽀글 나진 않는데 조금씩 거품이 일어납니다. 근데 뭔가 이 때가 같이 씻겨서 내려가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분명히 이렇게 거품이 일어나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물때가 자동으로 세척이 되느냐? 지금 물을 꽤나 오래 틀어놨는데 멈춰볼까요? 과연? 어? 이야! 그대로입니다! 광고대로! 안 된다! 아니 이게 되겠냐고. 아니 그렇잖아요, 변기 세정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도 거품은 이거랑 비슷하게 나. 그리고 변기에서 나는 냄새도 덜 나게 만들어줘. 이 향기로 잡아먹어가지고. 이거를 저도 꽤나 오래 사용을 해봤지만 이걸 쓴다고 청소할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을 하면은 변기를 조금 더 좀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변기 뭐 한 세네 번 닦을 거 한두 번만 닦아도 어느 정도 향기롭고 깔끔한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뭐 그 정도지. 무슨 뭐 묵은 때가 한 번에 싹 씻겨 내려가는 거는 뭐 솔질이나 이런 거를 하지도 않았는데 되겠냐고. 이거 정도의 효과일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냄새는 좋아요. 그리고 거품도 나는 걸 봐서 세정이 돼요. 되는데 뭔가 광고에서처럼 묵은 때나 찌든 때를 싹 한 번에 그냥 닦을 필요도 없이 씻겨 내려가게 해준다.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쪽에 이렇게 물때가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 요 정도 라인에다가 때를 짜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잘 짠다. 그리고 여기 짜놓도록 할게요. 그럼 끝에도 하나 더 하자. 재밌다. 재밌어. 아주 예쁘게 이렇게 꽃을 몇 송이냐, 8송이를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샤워기로 여기다가 물을 위에서 한번 뿌려가지고 밑으로 거품이 세정제가 타고 내려가도록 광고에서처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광고에서처럼 거울의 하얀 물때는 한 번에 싹 사라질지 렛츠 고! 지금 거품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거품들 타고 내려오는 거 보이죠? 좀 더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되나? 뭔가 깨끗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렇게까지 뿌리지도 않았어요. 광고에서는 한번 그냥 샤샤샤샥 뿌리면은 막 지워지는 느낌이었단 말이야? 충분히 오래 뿌렸어요, 이 정도면.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이 묻었을 때는 깨끗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물이 점점 없어지면서 하얀 물때가 점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말려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래도 좀 말려야 될 것 같아. 자, 지금 시각이 2시 43분입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3시 10분입니다. 자, 과연 화장실의 거울에 있는 물때는 광고에서처럼 싹 말끔하게 씻겨 내려갔을지 3, 2, 1! 되겠냐고! 이거 그대로도 아니고 이거는 오히려 이 세정제가 녹아서 거울에 들러붙으면서 오히려 더욱더 큰 참사를 일으켜냈습니다. 거울을 거울처럼 쓸 수 없게 만드는. 이 비눗물이 튀면 이렇게 하얗게 물때가 많이 생기잖아요? 얘는 이제 세정제를 거울에다가 붙여놓다 보니까 세정제와 물이 혼합된 것이 유리창에 달라붙어서 이렇게 말리면서 오히려 덧붙여진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겠냐고. 그리고 제가 변기에도 뿌려놨는데
자, 요렇게 변기에 있는 찌든 때, 이 묵은 때, 진짜로 변기를 안 닦아서 요렇게 된 때, 요게 물 한번 싹 내리면 광고에서처럼 사라지냐? 렛츠 고! 어? 자, 물을 빼볼게요. 네.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때가 그대로 있습니다. 광고대로 안 된다. 아, 이게 되겠냐고. 물론 진짜로 세제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물과 함께 녹아서 저 때와 만났을 때 때를 불려주는 역할 충실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변기 세정제 이런 거 걸어놓고 사용을 하듯이 향기롭게 또 전해주기도 하고 또 거품도 계속 일어나고 하니까 보다 변기를 조금 더 깨끗하게 쓸 수 있는데 도움은 줄지언정 광고에서처럼 묵은 때가 사라지는 그거는 아니다. 제가 이거를 그래도 이렇게 다 설치를 해놨으니까 며칠 써볼게요. 써보고 최종 총평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제품을 화장실 변기랑 뭐 세면대 거울에다가 붙여놓은 이후로 일주일 정도 그대로 두고 실사용을 마치고 왔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JJ의 리얼 리뷰의 본질적인 요소인 광고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때가 막 찌들어가지고 막 묵어있는 그 때 주위에다가 요것만 이렇게 꽃을 이렇게 쪽쪽쪽쪽 해놓는다고 깨끗해지느냐 그거를 따져보자면은 광고대로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이거를 설치를 해놓고 일주일 동안 변기를 따로 뭐 닦지 않고서 사용을 해봤는데 아까 전에 이 꽃을 설치해놓은 게 한쪽이 다 녹았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11월 14일입니다. 이 변기 클리너를 사용한 지 지금 일주일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물을 내리면은 물이 쏟아지는 쪽에 꽃들은 지금 다 녹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물을 계속 맞으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제품인데 그렇게 사용할 경우에 일주일이 조금 안 되게 한 5일, 6일 차 때 다 녹았던 것 같아요, 완전하게. 그런데 지금 변기 안쪽의 상태가 첫날 이 꽃을 발라놨을 때랑 별반 차이가 없죠.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별로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완전히 더러운 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솔질을 따로 하지 않기 위해서 광고에서처럼 그렇게 사용을 한다면은 당연히 실망을 할 수밖에 없고 말도 안 되는 제품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광고대로 나온 방법 말고 이 사용설명서 그대로 변기를 깨끗이 닦아놓은 후에 이 제품을 발라서 사용을 했을 때는 꽤나 괜찮았어요. 일반적인 변기 클리어 클리너들 막 변기 모서리에다가 걸어놓고 사용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체를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뭔가 향기도 났고요. 그리고 거품도 나기 때문에 변기를 아예 안 닦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제를 사용을 안 했을 때보다는 보다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때가 아예 안 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제품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때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변기 세정제인데 이렇게 주사기 타입으로 돼서 꽃 모양으로 좀 재밌는 거 샀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용을 하면은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장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이 한번 이렇게 뿌려서 꽃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꽃이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한 5일에서 6일? 빨리 사라지는 건 한 4일, 5일 정도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얘를 뿌려놓고 한 2, 3일 정도 지나면은 뭔가 말라 비틀어져서 좀 얇아지고 이 꽃이 좀 달아가지고 좀 작아질 거거든요. 변기 청소를 할 때 따로 세제를 쓸 필요가 없어. 이거 말라붙어 있는 거 그대로 그냥 긁어내면은 거기서 막 거품이 나오고 세제가 풀어져가지고 그대로 그냥 닦아서 흘려 내려보내면 되더라고. 오, 잘 닦인다 근데. 이걸 세제로 써버리면 되네? 오, 이건 좋다.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사용을 해보니까 이 점은 생각지도 못한 장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단점이 또 있어요. 뭐냐? 광고에서처럼 변기를 한 바퀴 삥 둘러갖고 엄청 많이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세면대에다가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거나 거울에다 부착해서 사용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좀 비추입니다. 왜냐면은 변기를 한 바퀴 둘러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속이 안 좋아서 천둥이 칠 때 약간 조금 이 튀잖아요. 그 뿅!
뾱 하고 튀잖아. 알잖아. 그 사방팔방 튀는 그런 그거 나올 때 있잖아. 그리고 또 화장실에 앉아서 응가 이렇게 하고 다녀 보면은 여기 말고 그 다른 털들이 옷 위에 붙어버려. 따라와! 가끔가다는 또 휴지도 거기에 살짝 가서 붙어있고 막 이래가지고 많이 찝찝하고 좀 떼어내기도 좀 곤란한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그냥 솔직히 요거를 한 바퀴 둘릴 필요가 없어요. 한 3, 4개 정도 변기에 물이 많이 나오는 쪽에다가 이렇게 짜놓으면은 그래도 충분히 거품이 잘 일어나고 향기도 꽤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세면대랑 거울에다 사용하는 건 왜 비추를 하냐, 세면대는 보통 이 물을 받아가지고 세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뿌려놓고 그 이게 녹아있는 그 세제물로 세수를 하거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울에다 뿌려놨을 때 보셨다시피 알겠지만 이게 하얗게 막 묵은때가 아닌 비누가 흘러내리다가 뭉친 그 비누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면대랑 거울에다 썼을 때는 오히려 좀 더 지저분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변기에다가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한 3, 4개 정도만 꽃을 물 나오는 쪽에다가 쭉 짜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게 베스트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한 3, 4일 정도 사용을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녹아가지고 늘러붙어 있을 때 솔로 한번 요거를 긁어내면서 거품으로 변기 한번 닦고 그렇게 사용하면 쾌적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바퀴 다 두르면서 사용을 하면은 이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지난번에 테스트할 때 변기랑 세면대랑 거울에다 이렇게 해서 뿌렸는데 이렇게 하나씩 쓰고 그 다음에 반씩 썼어요. 그러니까 한 총 주사기 3개 분량을 한 번에 쓴 거죠. 그렇게 마구잡이로 많이 뿌려서 사용을 하면은 이 제품을 사놨는데 조금 빨리 써갖고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그렇다고 많이 쓴다고 더 좋은 효과를 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만 짜가지고 유지를 하다가 청소할 때 씻어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는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좀 더 저렴한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사용해봤을 때 뭔가 깔끔대장 제품과 드라마틱하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비슷하게 거품 잘 나왔고 비슷하게 향기 올라왔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찾아보고 뭐 많이 구매를 하실 거라면 얘도 많이 사면 점점 할인이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소량씩 조금씩만 사서 사용을 하실 거라면 그냥 싼 제품을 사서 사용을 하는 게 더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광고대로 완전하게 더러운 화장실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좀 부적합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사용성이 있는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JJ의 리얼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제분들 안녕히 계십시오.